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머리를 내렸어요. 제가 맨날 뽀글뽀글하게 하고 다녔더니 앞머리가 진짜 많이 길어가지고 옆으로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넘겨봤고, 오늘은 작년에 거금을 주고 샀었던 닐바이피 블라우스를 존재를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견을 해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입어봤어요. 그리고 어울리게 슬림과 벨트백이랑 슬랙스 입었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도 다녀올게요. 벌써? 엄청 빠른데? 한식이라고 그냥 받아. 나를 반겨라. 여러분, 오늘은 뭔가 건강하게 집밥을 해 먹으려고 제가 돌대한테 낮에 장을 좀 보라고 했어요. 됐어? 더워. 그래서 오늘은 이 순두부랑 새송이 버섯이 들어간 순두부 들깨 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집에 멸치가시가 있나? 아이고. 뭐야? 좀 높일까? 내 생각에 약간 다시다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눈이 조금 먹어졌나? 이렇게 넣으니까 순댓국 넣는 것 같아. 순댓국? 응. 그렇지 않아? 이상하게 비가 와. 몇 방울씩.
재료는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요. 냄비는 2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갈라탱이 가루 50g 짜리인데요. 일단 5g만 넣어줄게요. 지난번에 나눔으로 받은 스킨답소스인데 진짜 많이 자라지 않았나요? 얘네가 물에서 키우기 엄청 쉬워가지고 진짜 쑥쑥 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컵이 좀 이제 좀 버거워 보여가지고 이런 애들을 좀 잘라서 따로 이제 또 뿌리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만하게 튀어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자라가지고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앞뒤로 한 1cm 정도만 남겨서 잘라주면 된다고 해요. 조심스러워. 그래서 이렇게 될까?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그래놀라를 또 만들어가지고 쟁여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바쁘다. 갖고 와야지. 인기야, 침 많이 흘리셨네요? 가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또 말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방금 유튜브를 확인을 했는데 구독자 2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리 축하해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렇게 빨리 달성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너무 신나니까 방금 운동을 했지만 나름 축하주를 혼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카디를 마시려고 하는데 너도 마실 거야? 너 어차피 일해야 되잖아. 어, 모히또. 오늘 끝나겠는데? 어때요? 맛있다. 봐야겠다. 아. 근데 그럼 몇 번이고 취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런가 봐. 자꾸 까먹어가지고. 저 레몬? 어, 레시피 만드는 거. 그래서 레시피 적어놓을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도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원래 평소 같았으면 어제 점심부터 점심을 마지막으로 먹고 굶었어야 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산책 분위기에 심취해가지고 고기에 소맥을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 상태가 아닌데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고 오늘 저녁까지 버텨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 흰색 셔츠랑 갈색 린넨 스커트 조합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도 다녀올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수동에서 친구랑 약속이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일로 넘어왔어요. 앞머리 잘랐는데 지난번에 갔었던 그 와인바를 다시 가가지고 내추럴 와인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택일 택배 장애가 와버렸어. 빨리 행복. 너무 예쁘다. 냄새가 그냥 레드 와인이야. 이게 진짜 안식이야. 조금 커. 근데 원래 매출 와인 엄청 싫어. 내가 말했잖아. 약간 한 근데 이 정도가 딱 괜찮을 것 같아. 나 여기서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첫 식사. 맛있었어. 과연 네 스타일일까? 이 단 거 안 좋아하는 거. 달진 않아. 나 요거를 먼저 먹어볼게. 먹어봐. 특이하잖아.
자리 없으면 어떡하지? 닭발 먹어야 되는데? 좀 빨리 그래서 닭발 먹어야 되는데. 아, 치즈 너무 느끼해. 어. 저희 돌매 닭발이랑 녹배 닭발이 오늘 다 나가가지고요. 그 뭐가 있어요? 소울병. 되게 크네? 왜 이렇게 인테리어가 로맨틱해? 동시에 하고 있어. 동시에 겸상 자세 있어. 뭐요? 비 맞을 준비 됐나? 비 맞을 준비 됐나? 로샘. 누가 동시에 하품하래. 이제 집에 들어가자. 뭐야? 어디서 나왔지? 귀여워.
친구랑 놀아. 아빠가 목욕 시켜준대. 알았디. 김문계 누가 그렇게 먹으래? 이 시원한가? 바람 쐬는 강아지. 이걸 뭐라고? 친구로 사료 다시 다 쪼아 먹고 있어. 문 다 닫아줘. 그럼 타? 그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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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했어. 가자. 괜찮아. 고양이가 있었어. 귀여워. 얘가 지금 만졌어요, 제 손. 힐링. 바람을 너무 좋아해. 아, 진짜요? 어머. 아니, 아니. 귀여워. 발톱만 좀 깎자, 발톱 길다. 깎고 가야지. 뭉개. 뭐요? 아, 얘네 데리고 제주도 어떻게 가지? 아씨, 졸라 피곤할 것 같아. 저기 왜 벽지가 갑자기 울어 보이지? 여기도? 너 노션에 정리할 거야? 어때? 써보니까? 안 써봤어. 그리고 워크는 이게 약간 홈 같은 화면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를 페이지로 연결해가지고 다 얘네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돌배가 밖에서 약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것저것 해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또 어제 와인샵에 갔잖아요? 거기서 먹었던 그 크림치즈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거를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림치즈랑 베이컨이랑 원래 샬롯이라는 좀 조그만한 양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 집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양파를 좀 넣고 거기에 메이플 시럽을 넣어가지고 크림치즈, 베이컨 크림치즈 스프레드를 만든 다음에 그거랑 크래커랑 찍어 먹는 안주를 만들 거고, 그리고 그 외로 제 저녁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크림 파스타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 메인 재료는 코스트코에서 샀었던 베이컨입니다. 이거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혼술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옐로우테일 시라즈 마실 거거든요. 살짝만 시원하게 해서 마실게요. 일단 베이컨 한 줄. 너무 맛있어요. 내 와인이거든? 내가 너 생각한다고 2인분을 만들어버렸네? 그냥 먹고 가. 아니야. 어? 얼마나 먹으려고. 1인분. 안 돼. 그 정도로 만들어 놓진 않았어. 너 방금 2인분이야. 1이야, 아니야. 그냥 괜찮네. Good girls. 베이컨이 들어가서 그래. 아, 뜨거워.
설명은 참. 계속 넣어. 어쩔 수 있어. 이것도 다 있어. 응. 맛있어.